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뭐냐면 연어 2kg입니다. 그러니까 한 접시당 1kg씩 지금 잘라서 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중간을 한번 잘라서 놓은 거고, 이렇게 필렛으로 클램이 보면은 이렇게 연어를 필렛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람당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300g, 500g, 뭐 1kg 이런 식으로 그 크기를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선택을 하셔가지고 연어를 주문한대요. 그 선택 사항에 보면 이 초밥 초대리 소스랑 요 초장 요팩 하나랑 그리고 요 와사비 생와사비 있잖아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선택할 수 있어요. 1,500원, 500원, 개당 200원씩. 요거는 생와사비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1kg당 34,000원. 그러니까 100g당 3,400원 가격으로 지금 생연어 2kg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초밥용이에요. 요 초대리 소스를 부어가지고 파프리카를 다져서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초밥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생긴 게좀 볶음밥 같지? 그죠? 파프리카를 좀 넣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마요네즈를 이용해서 그 홀스레디시 소스를 만들었어요. 마요네즈, 사과잼, 그리고 식초, 설탕, 그리고 저기 뭐지? 양파 갈은 거, 그리고 레몬즙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요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와사비도 조금 넣었습니다. 요 위에 그 뿌려진 거는 그거야. 저 파슬리 가루. 파슬리예요. 요거는 그리고 생와사비랑 간장 좀 섞어 놓은 거고, 요거는 그 김치입니다. 김치. 그좀 새콤한 김치. 요렇게 지금 제가 오늘 먹을 거 준비했고요. 요거는 컵에 들어있지만 장국입니다, 여러분. 장국. 네. 장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장국 소스, 장국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시마랑 멸치를 넣고 좀 끓여요. 다시마랑 멸치 넣고 끓인 다음에 그 물을 건져내요. 건져내서 거기에 된장을 풉니다. 미소 된장이 있으면 좋지만, 저는 미소 된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된장을 넣고 풀었어요. 거기에 그 쯔유 소스라고 우동 찍어 먹는 거나 스키야키나 이런 거해 먹는 쯔유 소스가 있습니다. 간장처럼 들어있는 거. 그거를 조금 넣고, 그, 뭐지? 끓인 다음에 불을 끄고 거기에 가다랑어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지에 가다랑어포를, 이렇게 걸러냈습니다. 거기에 파만 다져서 넣은 그거예요. 그래서 가쓰부시 향이 좀 나는 된장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위에 떠있는 건 파. 맛있어.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연어 그 이제 구입처 클램이 그 사이트 놔뒀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알아서 모하기님이 별풍선 10개로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모하기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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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오세요, 알아서 뭐 하게? 어서오세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번만 좀 연어 상태를 좀 보여주자면, 이게 여러분 1kg예요. 근데 굉장히 딱그 정말 좋은 부위 있잖아요. 어머, 뭐 하게님이 또 10개를? 또 10개를? 감사합니다. 팬감이 너무 늦었네요. 아닙니다. 지금 저 전자녀가 활동하는데 마이크를 꼽아놔서 전자녀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저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밥값을 주시면 제가 배가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 요것도 제가 직접 썰어 놓은. 이 연어, 생연어가 어디 부위가 오냐면, 우리 말 그대로 꼬랑지 부위나 그 얼굴 쪽, 아가미 바로 붙어 있는 바로 뒤쪽 있죠? 목덜미. 여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앞, 뒤 말고 한가운데 그 로얄층 있잖아요. 그 로얄층으로 옵니다. 딱 가운데 팩으로. 그 뱃살도 적당히 두툼하게 붙어 있고, 등살도 기름기 많은. 딱그 모형 색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연어는 클램이야. 진심. 제가 항상 먹어보지만, 클램이 만하게 생연어 잘 오는 데가 없어요. 진짜 맛있어. 요 상태를 제가 그대로, 요 필렛 사이즈로 와요, 여러분. 요 상태로. 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뱃살까지. 여기가 등 부분, 여기가 뱃살 부분.
이렇게 한 번만 좀 보여주면 진짜 상태 정말 좋죠. 진짜 여러분 이게 조명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실제로 봐도 이래요.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 일단 연어부터 와사비 좀 찍어갖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사비 간장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먼저 한 입. 자, 생연어 드세요. 연어를 이거지. 초장 좋아하시는 분은 초장이랑 요 간장 와사비 있는 거 요 쓰시면 되고, 저는 요 생와사비 해서 먹어볼게요. 생와사비 이게 정말 매워요. 요 생와사비가 요 앞에다가 조금 짜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줄게. 이게 950 골드라 그래가지고 와사비 중에서도 맵기가 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좀 덜 매운 거 있고 입자가 좀 고운 것도 있고, 그 사람마다 그 와사비 취향을 좀 알아서 잘 고르면 좋습니다. 와사비마다 좀 상태가 좀 달라요. 어떤 건 진짜 매운데 어떤 건 생와사비라고 해도 덜 매운 것도 있고 막 그래. 이건 매워. 이 매운 와사비를 여기다 차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어우, 연어 맛있네. 역시 연어인가? 와사비 별로라고? 왜? 왜 별로야 와사비가? 초밥? 네, 해서 먹을게요. 일단 요거 좀 먹고 우리 회 좀 즐기고 먹으면 안 될까? 회 좀 즐기고. 지금 클래미에서 할인하고 있는 상품이 많아요. 가리비 대사이즈도 원래 이제 대사이즈 1kg 하면은 그 뭐지? 28,000원인데 23,000원에 할인도 하고, 또 블랙타이거 새우도 원래는 가격이 얼마더라? 원래 가격이 얼마지? 근데 블랙타이거 새우도 싸! 원래 16,000원인데 11,000원에 판매하고, 또 여기 초밥. 또 흰다리 새우 있죠? 흰다리 새우도 원래 2만원인데 16,000원인가? 그렇게 할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격 한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엄청 싸. 오늘은 양파 재가 없어. 너 제일 좋아하는 파프리카 하나만 들고 올게. 요즘 나 파프리카를 안 먹었어. 파프리카. 연어랑 김치랑 잘 어울려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두께로 썰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두껍다. 이거 정말 지금 두꺼워요. 세상 두껍네. 이거 봐봐. 이렇게 착착착 해서. 아, 네, 저거 장국입니다, 여러분. 와사비를 이 위에다가 와사비 간장을 쫙 뿌려가지고 이렇게 자.
크리베리 파프리카. 안 느끼해. 느끼하마지. 연어는 느끼한 맛. 파프리카는 이건 정말 제가 좋아서 먹어요. 누구를 따라 먹는 게 아니라 마니님 그렇게 말하면 나 엄청 울 거야. 울어버릴 거야. 뱃살. 엄청 먹고 싶었는데 안 먹어. 잘지. 초밥. 초밥 밥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에 와사비를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에 연어를 촥 얹어가지고 이 위에 요거를 또 촥 얹어가지고 초밥을 촥 만들이 이렇게. 아 모하게님 다 하셨어요. 초밥 우리가 이게 쥐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맛은 딱 그 유부초밥 안에 들어가는 그 새콤달콤한 초밥밥 있죠? 그거예요. 그 여기 안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파프리카. 이거? 으흠. 한 번 더. 이렇게. 와사비를 안에다 바르고, 얘를 또 한 번, 요 큰 연어를 이렇게 촥 해가지고, 이번에는 간장을 촥 이렇게 뿌리. 연어 하면 제 생각이 나요? 아하. 좋아, 좋아. 여러분, 아. 간장은 생선에 발라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 안 나는 음식이 어딨어? 좀 많이 먹었어야지. 가리비. 그 내가 잘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 있잖아. 그 뭐지? 왜 생각이 안 나냐 갑자기. 중국 당면. 응, 중국 당면. 이렇게 해서. 아, 크림 중국 당면. 맛있게 먹습니까? 맛있네요.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는 장국. 우리가 이거 유생촌이야. 우리가 요 장국 먹으면서 좀 좋은 국물 있으면 텀블러에 넣고 싶다는 생각 하잖아요. 그거야. 아, 좋네. 아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제가 뱃살 부분만 따로 자른 거. 연어 뱃살. 연어 뱃살이 얼마나 잘 오냐면 이거 봐. 껍질도 진짜 잘 벗겨져가지고 뱃살 이거 클라스가 여러분 쩔어요 쩔어. 연어 뱃살. 간장 팍 찍어갖고. 역시 뱃살인가. 연어 뱃살. 이거 이 뱃살 먹고 싶은 사람 이거 가져가. 진짜 쩔어. 이거 엄청 맛있어. 비영 남자님 오셨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많이 많이들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요것도 냅두고 또 밥을 또 하나 말아갖고 또 DIY 초밥.
요즘 빈혈 있어? 누가? 빈혈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요즘 다들 연애 사업하느라 바쁜가 봐. 아, 이거 한입 먹어요. 연어 먹으면 연애 사업할 때참 좋아. 왜냐면 연어가 피부 미용에 정말 좋단 말이야. 미안해서 일부러 그렇게 읽었어요. 나 걱정해주니까. 갖고 올게. 이모 장국 리필이요. 저것도 장국도 저것도 장국 살구마 왔네, 살구마. 이모 근데 원래 장국은 리필해주잖아요. 왜 그럴까? 요즘 이모 까칠해. 요즘 국물 이모 너무 까칠해. 요즘 국물 이모가 까칠해. 또 와사비 또 하나 뜯어보자. 이게 개당 200원씩 팔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드시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서 추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와사비. 양도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와사비를 많이 먹어서 그렇지. 양도 많이 들어있어. 하나 하나에. 그 와사비 콩, 와사비 콩그 느낌. 와우. 한번더 보여줄게. 때깔 좀 보소. 미쳤지. 연어 안 느끼하나? 연어는요, 그 맛에 먹는 거예요. 연어를 당연히 느끼한 맛에 먹는 거죠. 근데 그 맛이 없으면 또 연어 맛이 아니야. 왜냐? 연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기가 우리가 느끼하다고 느끼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이 잘잘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지. 비려서요? 이거 하나도 안 비린데? 이거 여러분 연어 안 비려요. 겁나 싱싱해. 겁나 싱싱해가지고 비리다가 뭐야? 비리다의 비읍도 없어. 아 근데 TV 보니까 그 어디지? 대만인가? 그쪽에 진짜 연어 엄청 그거 크게 해주는 그 대만의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거보다 내가 더큰것 같아. 오케이. 이제 전자녀가 활동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하다고 할까봐 내가 이따가 라면을 먹는 거야. 담가가지고. 뭐 개인 취향이니까. 어떤 분들은 느끼하다 하시고 어떤 분들도 아니라 하고. 개인 취향이니까. 아, 여기 사과 맛이 나서 맛있어요. 홀스레디시. 안 느끼하다면 왜 초장을 찾을까? 저는 저 초장을 다못 먹어요, 뜯으면. 그래서, 조금만 할게요, 여기다가.
왜냐면 저 초장 다 뜯으면 저는 초장을 아예 잘 안 먹어서 조금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초장은 조금 연어는 아닌 것 같아. 그 초장 맛밖에 안 난다 그래야 되나? 약간? 연어 초장에. 초장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 초장. 한 번 더? 수제 초장. 연어 1kg 금방 먹네. 연어 1kg 금방 먹어요, 여러분. 아, 그 다음에 뱃살로 초밥 한번 올려서 먹어볼까? 요 간장 한번 척 찍어갖고. 연어 뱃살. 와. 이거 얼마짜리야? 연어 뱃살. 연어 뱃살. 이따 라면도 먹을 거예요. 1kg당 34,000원. 그리고 지금 클래미에서 할인 행사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봐요. 그 가리비도 28,000원짜리 특대 사이즈 23,000원에 팔고 있고, 블랙타이거 새우도 원래는 16,000원인데 11,000원에 팔고, 흰다리 새우 있죠? 흰다리 새우도 20,000원인데 16,000원에 팔고 있고. 뭐가 인정? 다 먹으면 뭐 인정? 뱃살. 냉겨서 뭐 하게? 연어 제가 일부러 길게 길게 썰었거든요. 이게 필렛 그 하나예요. 이게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커요. 엄청 크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워서 드실 거거나 요리용에 따라서 사이즈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필렛으로 와요. 썰어서도 안 오고. 그때그때 좀 달라요. 많이 먹는 날도 있고, 한 끼 먹는 날도 있고, 좀 다른 것 같아. 또 초장 한 번 더 갈게. 여기 있으니까 닦아먹게. 초장. 저는 개인적으로 회는 초장은 아니야. 초장 맛만 너무 많이 나갖고, 그러니까 개인 취향인데, 초장에다가 찍으면 그냥 초장이야. 노르웨이가 맛있어. 그리고 연어마다 여러분 등급이 있어요. 뭐 슈페리어 등급, 뭐 프리미엄 등급,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는데, 등급 따라서 그 안에 연어가 가지고 있는 그 지방이 고루 분포되어 있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고기도 등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어도 마찬가지 그런 등급이 있어서 지방 분포도가 좋은 애로 골라서 드세요. 얘는 겁나 좋은 애야. 겁나 맛있어. 연어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 뭐 회는 초장이라고
근데 초장파를 위해 또한번더 갑시다. 초장파가 많네. 초장파가 좀 은근히 있네요. 아, 여기에 와사비를 풀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오늘 뭔가 메이크업도 어려 보이게 잘 됐네요. 아, 그래요? 저 오늘 메이크업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라인을 조금 그렸을 뿐이라. 왜냐면은, 눈이 부어갖고. 초장이 와사비. 상주 깻잎 없어. 아, 이거 진짜. 바라는 것도 많아. 그거는 회 먹을 때 할게요. 오늘은 연어라. 그렇고, 다른 회 먹을 때. 생와사비. 이것도 개당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주문하세요. 이게 950이라고 그래가지고, 와사비 중에서도 조금 매워요. 다른 와사비 중에서도 좀 매운 애예요. 아, 매워. 또 초밥도 만들어 먹어야지. 맛있는 초밥 만들어 먹기. 그래서 와사비 올려가지고, 쌤 이상형 월급컵 허경영 박성광. 허경영 박성광? 허경환 박성광.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단순히 얼굴만? 아니면 성격까지. 이거 정말 너무 어렵죠. 내가 뭐라고 어려워? 그 사람들 난 누가 있는 나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어려워하지? 이거 좀참 어려워. 아, 못하겠다. 여러분들은요? 나 못하겠어요. 원래 허경환 씨였는데, 내가 박성광 씨 성격을 이제 그 전참 씨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성격 너무 좋으신 거예요, 진짜. 아, 그렇다고 박성광 씨가, 아니, 허경환 씨가 성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좀 원하는 그 되게, 그 그냥 되게 배려 많고 그 착한 성격 있잖아. 그거를 내가 알아버렸어. 가족이랑 밥 먹었는데 연어 먹고 싶다고. 어떡해. 제가 대신 먹어드릴게요. 그럴 땐 빨리 클래미 사이트 들어가서 주문해요. 아, 매워. 아, 와사비 매워. 매워. 둘다 선택 안 한다고? 나 낚였어. 이렇게 좀 살짝 여러분들이 느끼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을 위해 안 느끼한 김치초밥. 이렇게 한번 먹어주면 또 시원하지, 또. 정혜인 씨요? 정혜인을 거기에 비교하면 고르지도 않고 질문 끝나기도 전에 정혜인. 제가 정혜인 씨한테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어요.
제발 안 웃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칠 것 같아요. 연어와 무지. 아, 그러면 안 돼. 왜 연어랑 묵은지를 안 먹냐면은, 아우, 연어 맛이 안 난단 말이야. 이렇게? 연어 안에다가 묵은지를 이렇게 넣고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와사비를 살짝 찍고. 안녕하세요. 야방 매니저 로사님 진짜 너무하네. 아니 왜 나 싫어해? 로사님 너무하구만. 아니 우리가 뭐라고 고르냐? 응? 그분들이 택해주면 감사합니다, 땡큐.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이러지. 내가 뭐라고 고르냐? 오면 감사합니다니. 맛있나? 연예인은 우리를 모른다는. 내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근데 저는요,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저의 이상형은 따로 있습니다. 전 장동건 씨예요. 전 정말 장동건 씨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정말 내 스타일이야. 너무 잘생겼다. 1kg 순 누구 다 먹었지? 아버지 뻘이라니. 아니야. 응? 유부남인데 장동건 그냥 이상형이. 응. 유부남을 떠나서 나의 이상형이야. 제가 연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갖고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연어가 1도 안 비려요. 정말 싱싱하게 오거든요. 난 다 좋아해. 약간 정말 부담스럽게 생긴 사람이 전 좋아요. 막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쌍화점에 나왔던 사람 누구지? 조인성 씨 말고? 그런 분 좋아해요. 주진모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긴 느끼한 사람. 그런 사람도 좋아해요, 저는. 엄청 부담스럽게 생긴 사람들 있죠. 고수, 이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저는 소지섭 씨, 유지택 씨, 이런 분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뭐라고? 내가 찼어. 내가 찼어. 막 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 스타일 아니야. 아니 말하고도 내가 웃겨. 어떡하냐. 난 눈이 예쁜 사람이 좋아. 눈은 거짓말 못한다잖아요. 저 눈이 예쁜 사람이 좋아요. 큰 눈.
쌤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진짜? 이리 와. 얼굴 보고 확인하자. 중국형 미남? 대륙 미남. 전 대륙 미남 좀 좋아해요. 와, 여러분 이거 사이즈 봐봐봐요. 보여요, 여러분? 와, 이제 자기가 썰기 나름이지만 와, 기름기 분포도 보소. 진짜 뒤졌다, 뒤졌어. 기름기 분포도 봐봐. 와, 밥이 안 떠져있네. 밥도 지금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초밥 먹으러 갈 때 보면은 뭐지? 밥 은근 많이 먹는 거 알아요? 그냥 밥 한 손가락에 반찬 하나 올려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밥 먹으러 가면 밥 진짜 많이 먹어. 그 계통도 좋아. 약간 이탈리아 아랍계 쪽 있잖아. 김혜영 다음으로. 김혜영이 누군데? 엄마예요? 본인 엄마야? 김혜영 씨가 누구지? 그 뚱뚱한 이혜정 그 빅마마 말씀하시죠? 아, 나 그냥 남자가 좋다. 그냥 남자가 좋네. 나 이탈리아 남자도 너무 좋아. 아유, 저는 뭐 거기에 끼지도 못하지. 야, 정신 차려야겠어. 나 막 너무 막 미친 듯이 먹는 것 같네. 와우, 정신 좀 챙기자. 정신 좀 챙기고 간장 좀 더 갖고 와야겠어요. 그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근데 내 꿈이 그거야. 그분처럼 막 집에 이것저것 해갖고 막 요리 클래스도 막 집에서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꿈이야. 이 밥이 정말 지금 맛있어요. 응? 새콤달콤해가지고 파프리카도 많이 들어있어서 밥 자체가 그냥 너무 맛있네. 그냥 밥이 아니라 초밥밥. 와사비도 조금 더 뜯고 간장도 조금 더 갖고 올게요. 쌤 20대 초반에도 많이 드셨나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많이 먹었어요. 간장 갖고올게요. 그걸 왜 느꼈냐면은 엄마가 나 입덧할 때 아무것도 잘 못 먹었는데 생선이랑 이런 애들은 진짜 많이 드셨다고 해요. 요거는 초장 아니 사시미 소유라고 그래가지고 간장인데 일본 그 사시미 찍어 먹는 간장이에요. 체질까지는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좋아하는 거야. 와, 이거 와사비 나 엄청 먹네. 맛있긴 진짜 맛있나 봐. 이 와사비가 18년 그 와사비랑은 또 달라요. 이 950 골드가 그 아마 그 식자재 파는 데나 이런 데 가면 팔지 몰라. 근데 이게 확실히 와사비 센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100% 좋아할 만한 와사비. 센 와사비 좋아하는 사람들. 응? 뭐라고? 와, 뭐? 내가 다시 읽어볼게. 남편님이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가 먹을 식비는 자기가 벌자. 그래서 먹방한다는 소리. 제가요? 아,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에이, 그건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제가 먹방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하고. 내가 잘 먹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잘 먹는 거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요리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요리가 쉽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먹방이랑 쿡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내 남편은 어딨어?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 김밥 만들 때 원래는 간을 소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김밥에는 물이 생기면 안 돼요. 수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간은 간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하는 게 맞아요. 전안 넣습니다. 소금, 참기름, 깨소금. 깨. 깨는 넣어요, 깨. 고소하라고. 밥에 설탕을 왜 넣음? 밥에 설탕을 넣는 건 아니에요. 맛있다. 그 어디 저기 초밥 먹으러 갔는데 무슨 뭐지? 조그마한 빗자루 같이 생긴 걸로 이걸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더라고요. 아, 그거 진짜 사고 싶더라. 아, 이거는 홀스 레디시 소스라고 해서 연어 찍어 먹는 소스예요. 타르타르랑 좀더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좀더 달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사과잼이 들어가 있어서 상큼합니다, 굉장히. 상큼상큼. 밥만 먹어도 맛있어. 네, 저보다 많이 잘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막 엄청 잘 먹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잘 먹으시는 분들하고 비하면 전 대식가는 아닙니다. 난 그렇게 못 먹어. 노살림 또안 들리는 척한다 또. 알았어, 알았어. 백종원 씨 설탕 뭡니다. 알았어. 그, 넣으세요, 넣으세요. 요리에는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왜냐? 요리는 수학이 아니라 과학이기 때문에. 매번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게 요리잖아요. 못 먹는 게좀 없는 편이지. 가리는 게좀 별로 없어요. 근데 좀 저는 회 중에서도 안 먹는 애가 좀 있는데, 그 맛을 잘 모르겠어. 그 선어회 있잖아요. 참치 말고 삼치 회 있죠. 그런 회는 좀 제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별로 삼치 회를 그때 한번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 구워 먹었어. 회를 선물 받아가지고 구워 먹었습니다. 나한테 안 맞아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잘 먹는 거지. 막 대식가는 아니야. 또 비린내도 나고 약간의 뭐라 그러지? 그 삼치가 가지고 있는 그 느끼함이 있잖아요. 그 식감이 부드러운 생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어나 뭐 우럭 이런 애들처럼 그
쫀득쫀득 찰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뭉그러지는 느낌? 그래서 그런 거 나랑은 좀안 맞더라고. 그막김 싸먹는 것도 별로 맛이 없었고. 이거는 그 뱃살 중에서도 요 윗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먹었고, 요 밑에 부분이에요. 그 절반 딱 썰은 거. 5kg? 와, 잘 드신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챌린지 같은 거를 못 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막뭐 대식하는 거뭐뭐뭐 그거 막 도전하시잖아요. 그막 짜장면이랑 저는 그런 거는 못 해요. 밥도 지금 거의 그 햇반으로 하면은 세 공기 정도 돼요. 햇반으로 하면 세 공기 정도. 그냥 저는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까. 와, 근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다. 이거 연어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나도 안 비려요. 이 정도 내가 지금 양파도 없이 다른 채소들이나 뭐 단무지도 없이 이렇게 먹는 거 보면은 진짜 안 비린 거야. 요즘 명랑핫도그 집에 사가지고 와서 먹는 건 요즘에 좀안 했네요. 그래, 후식으로 4개 먹긴 했는데. 김치가 너무 셔. 조만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치즈볼은요,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궁금해. 아, 쌤, 왜? 또 왜, 왜? 또뭔 일이야, 또. 과자 쌌어요? 아니. 오늘 과자 못 쌌어. 오늘 그 근처를 못 갔어요. 거기 공사 중이라 차가 막혀갖고. 갈 수가 없었어. 비도 오는데 공사 중 있는데 가면은 분명 빠져나오기 힘들까 싶어서. 내일은 제가 꼭 사갖고 오도록 할게요. 과자를 아주 털어갖고 오겠어. 걱정하지 마. 아, 어제 제가 과자 좀살 생각이었거든요. 후식 할 만한 애들이 요즘 제가 과자 쇼핑을 안 해가지고. 코치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야식을, 아니 야식이래. 여러분들의 그거를 라면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후식을. 또 우리 연어 먹었으니까 또 개운하게 또 야식 아니 후식으로 라면 먹어주면 좋지? 응? 곰처럼 뜨나? 내가 곰이가.
기회 되면 한번 해볼게요. 아우, 나도 그거 본 적은 있는데 해볼 생각은 안 해봤지. 막동산 그 쇼콜라, 흑당 쇼콜라? 저거 먹어봤어요. 흑미가 아니라, 흑미인가? 아니야, 흑미는 아니고 까만 설탕 있죠? 흑설탕이 코팅되어 있는 거. 그건데 과자도 약간 그 초콜릿 맛이 나고. 그러니까 과자 자체는 초코로 과자를 버무렸고, 과자 반죽은 그 겉에 있는 설탕이 흑설탕. 그래서 얘가 시커매요. 막동산 흑당 쇼콜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나는 막동산. 와, 진짜 연어 다 먹고 이거 나온 거 맞아? 내가 다 먹은 거야, 이거? 내가 다 먹은 건가?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2kg라고 적어놓은 거 주장 아닙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서 조금 빼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주작은 해본 적 없어요. 크리스프? 아, 포테이토 크리스피 그거 딱한 봉지에 세 개가 들어있잖아요. 없어. 없어야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먹방 못합니다. 그 크리스프 그거 딱한 봉지에 3개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 3개 이상을 잘안 먹어지더라고, 저는. 딱그 3개가 딱 좋아. 아우, 좀 너무 과자가 세. 와사비 발라놓고 있지. 좀 짜지 않아요? 괜찮아?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 저는 개인적으로 양파 맛. 어니언 샤워크림인가? 오리지널? 그 토마토 맛도 있던데요. 토마토 빨간 색깔? 맞나? 김맛? 와, 별맛이 다 있네. 오, 진짜요? 아, 또한번 또, 과자 털러 가야 되겠어. 과자 털어서 먹을 때가 됐어. 여러분, 이제 두점 남았어요. 어머, 어떡해. 두점 남았습니다. 집어줘라. 과자를 끊었다고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 하잖아? 그럼 우리 엄마 100% 그럴 거다. 걔가 똥이 끊지. 엄마 분명 나한테 그럴 거다. 네가 과자를 끊어?
나도 둘 다. 저는 과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빵, 과자, 떡. 와, 연어. 2kg 다 먹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먹어본 거는 클래미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연어 필렛 1kg씩 해서 2kg가 오는 그걸 먹어봤는데, 와, 진짜 맛있네. 밥은 제가 좀 남겼어요. 라면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와, 역시 그 클래미 연어 퀄리티는 진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두께와 길이로 그 크기를 썰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클래미에서 연어 구매하셔가지고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생연어여서 그런지 그 훈제 향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부드러운 그리고 그 고소한 그 연어 기름 맛이요. 입에 확 감돌면서 이렇게 떠먹는 초밥까지 같이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초밥 초대리도 팔고 초장이랑 와사비도 파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구매하셔서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한줄평은 이 정도면 곰이다. 이 정도 연어 먹었으면 겨울잠 자도 돼요. 아, 곰보다 내가 연어를 더 많이 먹었어.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